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제 마음의 기쁨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서 아이가 제 눈에 차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성적이 썩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고 정리정돈을 특히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개척하랴, 신학교 강의를 하랴, 집회를 하랴, 집필을 하랴 정신없이 바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야단치는 때가 많아졌고 가끔은 아이의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도 내 아들이고 네 아들도 너에게 아들인데 내가 너를 다루는 방식과 네가 네 아들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 다르지 않니? 번개처럼 제 마음을 스쳐가는 말씀이었고 저는 차를 멈추고 길거리에 한참 운전대 위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것이 아이를 향한 미움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녀 교육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아리도록 그 아이가 홀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울었죠. 그리고 이후로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대화하고 함께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그 후로 한 번도 아이에게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 아이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잊어도 아이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만 새겨지길 바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들과 마음 아픈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이들을 분재처럼 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를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아이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그렇게 자라도록 여러분들의 아이를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